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강원 뉴스입니다. 올림픽을 기념한 강릉역 조형물 선정 과정에 전직 도의원이자 건축사가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는데요. 검찰은 공무원이 연루됐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.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강릉역 광장에 설치된 태양을 품은 강릉이라는 조형물입니다. 가로 세로 12.4m, 높이 10m로 파도와 태양, 태백산맥을 형상화했습니다. 지난해 강릉시 전국 공모작 28건 중 1등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탔습니다. 하지만 이 조형물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. 최종 심사 98.06점으로 압도적 1위를 한 당선자는 이름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사실상 다른 사람이 대신 작품을 제작한 것입니다. 강릉시는 현장까지 확인했지만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합니다. 본인은 알게만 내고 공장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각자 부자재들을 다 이렇게 맞춰서. 이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강릉시의 의심스러운 행정이 엿보입니다. 전국미술대학의 강릉시가 보낸 심사위원 요청 공문입니다. 여느 대학은 빈칸으로 보냈지만 한 대학만 특정 교수들로 추천해달라고 기재했습니다. 공정성을 훼손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. 고위공직자가 공모와 관련해 지역 건축사와 부적절한 대화를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. 5월까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간다. 그런 취지다라고 얘기를 한 물어보길래 그러지 답변한 적은 있고. 검찰은 조형물 선정 과정에 부정 개입한 혐의로 건축사 등 2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개입이 의심되는 강릉시 고위공직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휴대전화를 가져갔습니다. 설립된 지 1년이 좀 넘은 조형물 제작업체 대표가 10억 원의 공모에 당선된 데 대해 검찰은 자금 추적 등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.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.